안녕하세요. 큐리스 채널입니다. 오늘 또 보여드릴 거는 요거 FPV 드론 하시는데 롱레인지나 이제 런타임을 늘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잖아요. 저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배터리 주문하는데 만약에 이걸 잘 쓰고 계셨어요. 3000짜리를. 근데 6000짜리를 써보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이제 무게를 점진적으로 늘려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런타임도 측정을 해야 되고 하려면은 어느 정도 공식을 대입을 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샀는데 괜히 또 그게 안 맞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 기체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배터리가 좋다고 해서 샀는데 잘못 날고 효율도 잘안 나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무게를 추가를 해서 얘를 측정을 하는 거죠. 얘 평균 전류값을 측정을 해서 얘가 얼마나 날수 있는지랑 그리고 그 무게대에서 스로틀을 얼마나 쓰고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가지고 배터리를 추가적으로 비용에 대해 추가 비용 없이 그냥 배터리만 알맞은 배터리만 사면은 거의 정확히 맞더라고요. 저는 이 방법으로 사서 지금 용량도 두 배를 늘렸고 런타임도 대략 한 20분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런타임이라고 하는 게 보통 뭐 호버링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호버링만 하고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FPV 드론은 계속 흐르는 비행을 하기 때문에 속도감 있고 계속 비행을 점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호버링은 아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빌드하실 때 쓰신 배터리잖아요. 그게 대략 한 5분에서 3분 정도 난다고 치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무게를 추가를 하는 거죠. 썸네일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물병을 쓸 수도 있고요. 물병이 대략 한 500ml짜리도 있고 300ml짜리도 있잖아요. 첫 번째로 일단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해주셔야 될게 기체의 전류값이랑 전류 스케일 값을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전류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보정을 하지 않으면은 지금 하는 데이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류 보정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행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배터리가 얼마나 쓰고 지금 현재 전류값을 얼마나 썼는지까지 측정을 할수 있으니까 그거 데이터 기반으로 진짜 많은 거를 할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요 배터리는 대략 한440 정도 되죠.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추가하고 싶은 무게가 500은 아니잖아요. 500을 넣으면은 이 기체가 좀 버티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테스트는 해보면 되니까 위에 마운팅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밑에 놓으면은 또 비행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동전을 지금 여기에다 넣어놔서 이런 긴 네온화 박스 같은 거에다가 넣어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대략 한 300g 정도 추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배터리가 올라가는 게700 정도 되겠죠? 그럼 제가 살려고 하는 배터리마다 테스트를 할수 있어요. 만약에 300g이 추가되는 배터리가 뭐한 500g, 500mAh 정도 용량이 되는 건데 그거를 10만 원 주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요 배터리에다가 요 무게를 추가를 해서 전체 기체 무게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비행 효율을 따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따지냐면은 이제 전류 스케일 값이 돼 있으면은 평균 값을 얼마나 썼는지를 하면 되니까 대략 한 2분에서 3분 정도 계속 크루징 하면서 평균 속도 한 60에서 자기가 원하는 속도를 내는 거죠. 그 속도에서 이게 효율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측정을 한 다음에 괜찮다 싶으면은 그 배터리를 사서 직접 테스트 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여러 번 해보시고 이거는 가장 좋은 게 무게를 늘렸다 뺐다 하기가 가장 편해요. 그래서 스펀지 같은 거 넣으면은 이렇게 흔들리는 것도 적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 같은 거 조그만한 박스 올릴 수 있는 박스 같은 거를 하나 구하셔가지고 뭐 요런 박스도 괜찮으니까 요런 거에 잘 묶어가지고 하면 되겠죠. 테이프 같은 거 감아서 안에 넣은 다음에 그래서 목표 하시는 배터리 무게를 잘 선택을 하셔서 비행도 실제로 이렇게 사게 되면은 진짜 1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저는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쓰고 계시는 배터리에 무게만 추가를 하고 그때에 그 전과 후를 비교를 해서 비행 효율이랑 이게 가능성과 그리고 특히 모터 온도 같은 것도 잘 체크하시고요. 호버링 한번 해보시고 뭐 여러 번의 테스트가 필요하겠지만은 이거만큼 괜찮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말고는 그냥 직접 사는 방법밖에 없는데 직접 사게 되면은 그 배터리를 또 다시 팔아야 될 수도 있고 필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은 방법이라 그래서 저는 공유를 해봅니다. 일단 하는 방법은 되게 쉽고요. 예를 들어서 배터리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배터리 하나 더 추가를 하는 거죠. 배터리 하나 더 추가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다 200이나 300g 정도 넣고, 다 타이로 잘 고정을 해서,
비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서 원래 보통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크루징을 주로 하니까 꼭 멀리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어느 정도 거리를 가서 거기에서 쭉 비행을 계속하고 그 다음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를 내서 테스트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 테스트를 해서 그 값을 받아와야 되잖아요. 텔레메트리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기체의 블랙박스 로그를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박스 로그는 항상 저장이 되니까 그 데이터 값으로 쓸 수 있고, 만약에 블랙박스가 저장이 안 된다 그러시면은 텔레메트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텔레메트리는 다 되니까요. 그리고 DJI도 제가 요번에 보니까 익스트랙션에서 뽑을 수 있더라고요. 추출해서 그 값을 로그 값으로 활용을 해서 전류 스케일만 잘 잡아주시고요. 그것만 해주시면은 진짜 쉽게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제 전류 값을 측정을 하는 거죠. 전류 값을 받은 데이터 가지고 그거의 평균을 내고 그거 가지고 그래프화를 해서 어느 정도 비행이 가능한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보여드릴 거는 제가 이거를 비행을 두 개 한 걸 비교해 드릴 거예요. 3300 한 거랑 요거 6500짜리 있죠. 요거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런타임까지 측정할 수 있는지를 보여 드릴게요. 자, 일단 자, 이건 그래프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텔레메트리 정보를 가져오시면은 보통 이런 정보가 뜰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 값이 나올 텐데 여기서 저희가 원하는 건 전류 값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비행에 대한 거를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계속 데이터가 축적이 된 거죠. 이 시간에 따라서. 그러면은 총 전류 값을 쭉 가져와서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다 넣으시고 그 다음 이거의 평균 값을 내면은 이거 비행을 했었을 때 평균적으로 얼마나 전류값을 사용했는지가 총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제가 그래프를 만들어 놓은 거고 여기 보시면 이게 시간에 따라서 0.01초라서 평균 전류값을 보통 요건 이제 6500짜리 배터리를 썼었을 때 소비되는 전류를 측정을 한 거죠. 어쨌든 어느 정도 측정됐기 때문에 요걸로도 데이터를 사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전류값을 먼저 여기다가 전류의 평균값을 보면 16 정도 썼잖아요. 그럼 이제 계산기를 두드리게 됩니다. 뭐 제가 이 공식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되게 간단한 원리라서 만약에 지금 이게 6500짜리는 제가 비행을 했던 거니까 여기에서 300g 정도 추가를 한 거잖아요. 만약에 3300에서 지금 배터리 무게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럼 대략적으로 한 390에서 380g 정도 추가가 된 건데 그 무게에서도 비행을 하는지를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는 3300에서는 평균적으로 12A 정도 전류를 썼고요. 그리고 380g 정도 추가된 무게에서는 대략적으로 16A 정도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평균 사용 전류가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용량이 3.3A잖아요.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몇 레이트 정도를 사용을 했냐면요. C레이트를 측정을 해볼게요. 어느 정도로 했는지. 그러면은 12A라고 칠게요. 그냥 11.9A 정도 사용을 했죠. 그럼 나누기 3.3 정도 하면은 얘는 3.6C 정도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 암페어가 24A잖아요. 그러면은 24.4 나누기 3.3이니까 그러면은 최대 방전율은 7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 방전율은 3.6 정도 필요하고 최대 방전율은 7.3 정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리튬 이온이 사용 가능한지는 이거는 계산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또 리튬 고방전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통 18650이나 21700 배터리 같은 경우는 고방전 빼고는 0.5C나 1C밖에 사용을 못해요. 근데 고방전은 3C나 5C 정도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순간 방전율이 최대 치솟는 그 수치가 7일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배터리가 과열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리튬 이온은
속도를 50밖에 안 냈었는데 이 정도면은 조금 위험합니다. 다만 이제 병렬로 사용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는데 지금 무게가 400 정도, 400g 정도 되잖아요. 그럼 21700 같은 경우는 무게가 70 정도 되니까 곱하기 6으로 해서 420이니까 거의 비슷하거든요. 대신 용량은 4000 정도 되겠죠. 그러면 크게 차이가 없어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리튬 폴리머를 선호를 합니다. 리튬 이온은 속도를 많이 못 내겠더라고요, 무서워서. 근데 리튬 폴리머는 방전율 자체가 아예 수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리튬 폴리머가 훨씬 안전합니다. 그래서 일단 고방전율까진 필요 없고 진짜 10시만 넘어도 저는 롱레인지 배터리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6500짜리 배터리를 사고 싶은데 얘가 런타임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16 정도 암페어 정도 평균을 사용한다가 치고 15.9를 사용을 하고 제가 만약에 이 해당되는 무게죠. 700몇 그램인데 790이니까 한 800g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한 요 6500짜리랑 비슷하죠. 이걸 사고 싶은데 지금 현재 배터리가 없기도 하고 무게만 추가를 해서 측정을 해보니까 지금 평균적으로 16A 정도 측정이 나와요. 그럼 얘는 런타임이 얼마나 나올까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16 정도를 사용을 했고 그러면 용량이 지금 내가 살려고 하는 배터리가 6.5 정도 된다고 쳐요. 그러면 6.5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2.4C 정도로 계속 방전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최대는 또 달라지겠죠. 근데 최대는 의미가 없는 게 잠깐 치솟는 암페어이기 때문에 평균 값에 어차피 수렴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제외를 하고 그러면 6.5A를 썼었을 때는 얘가 2.4C 정도로 방전을 계속 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2.4C면은 이제 런타임을 측정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2.4배 빨리 배터리가 단다는 뜻이니까 원래 1C는 1시간 정도 사용을 할 수 있었을 때 용량이니까 그거를 2.4배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런타임은 더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2.4배로 사용을 하는 거니까 미리 땡겨서 쓰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복사를 해서 총 60분이죠. 1시간은 60분이니까 60분 나누기 2.4로 합니다. 그러면은 런타임 대략 24분 정도 나와요. 그러면 여기 평균 속도가 55라고 써있죠. 그러면은 55 정도의 평균 속도를 내고 했었을 때 최대의 방전율은 2.24분 정도 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배터리 암페어를 6.5까지 쓰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6.5 되면 빵볼트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비행을 내려야 되는데 보통 80%까지 사용을 해요. 리튬 폴리머는 뭐 다른 분들은 막 90%까지 사용을 할 수 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80%가 보통 3.75V 그 정도 사용을 해서 3.7V 정도 될 거예요. 내리면은 딱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사용 범위입니다. 그래서 OSD 상태에서는 비행을 하고 있을 때는 3.6이나 3.65나 3.6 정도 뜰 거예요. 근데 이제 내리고 나면은 3.7 정도로 다시 올라가니까 용량으로 따지면은 한 3.7에서 80%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0.8을 곱하면 되는데 곱하기 0.8 정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런타임 한 20분 정도 나온다는 소리예요. 속도 55로 했었을 때. 그러면 속도를 더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60으로 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평균 전류가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보면은 만약에 60이나 70으로 70 정도로 올렸을 때 평균 암페어가 20 정도로 늘어났다고 치자고요. 그럼 20 나누기 6.5에 6.5로 할게요. 일단 80% 나누면 되니까 0.8로 나누면 되니까요. 그러면 3C 정도로 사용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다시 해서 60 나누기 이걸 하면은 19분 정도 나는데 여기에서 80%만 사용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곱하기 0.8 정도 하면은 15분 정도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면은 20A 정도 나오면은 6.5A 정도 배터리로는 15분 정도 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터 온도는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해보시고 이거는 답니다. 이렇게 하고 끝이고 나머지는 진짜 측정해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저는 이 텔레메트리랑 블랙박스 로그 값을 되게 좋아해요. 있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홀리브로 제품을 좋아하는 게 SD카드가 앱시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SD카드에 블랙박스 로그가 들어가게 되면은 거의 무한정으로 데이터를 뽑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럼 일단 블랙박스에서 어떻게 뽑아오냐면요, 블랙박스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날리셨던 로그값 있잖아요. 그 로그값에서 export CSV로 저장을 하시면은 요런 값이 나옵니다. 그럼 요런 값에서 지금 보시면 이게 값이 아마 소수점이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소수점 두째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걸로 나오는데 뒤에 붙은 거를 콤마를 두에다 넣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전류값이 보니까 전압값을 보니까 24V인데 2400으로 써 있잖아요. 그럼 소수점 두 자리가 지금 날아간 것 같아요. 소수점 두 자리가 표기가 안 된 것 같아요. 여기서는 표기가 안 되나 봐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뭐 5A, 50원, 5A, 2A, 뭐 2. 몇 A 이렇게 뜨네요. 다 이렇게. 요거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쓸 수 있는 방법은 복사를 해서 내면 되겠죠. 배터리 계산 공식에 넣고 여기다 넣고 밑에 쭉 떠 있을 거예요. 이걸 아예 삭제를 하고 위로 밀고, 그럼 이제 평균 값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이 값을 넣고 하면은 천 몇인데 이거 나누기 100으로 하면 되겠죠. 그럼 평균 17 정도 사용을 한 걸 나오네요. 여기 값이 더 높은 거니까 블랙박스 로그가 더 정확할 거예요. 왜냐면 텔레메트리는 중간에 끊긴 게 많아서 17A 정도 사용을 했네요. 런타임은 조금 더 줄어들겠죠. 어쨌든 이런 방법으로 측정을 하시면은 더 편하게 측정할 비용, 추가적인 비용 없이 그냥 진짜 되게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이렇게만 하시면은 롱레인지 배터리 선택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